히데타가에서 성자가 된 인물이죠. 어거스틴입니다. 그는 참회록이라고 하는 그의 고백록에서 이런 말을 합니다. 인간은 하나님 안에서 안식을 얻을 때까지는 결코 안식을 얻을 수 없다. 진리입니다. 하나님의 품을 떠나서 우리가 어디에서 평강을 얻고 어디에서 안식을 얻을 수 있겠습니까? 마치 그것은 맹수 가운데 던져진 목자 없는 양과 같을 것입니다. 양은 자기 보호의 능력이 전혀 없습니다. 진짜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래서 목자가 24시간 늘 함께해야만 합니다. 먹여주고 또 물을 마시게 하고 보호해줘야만 합니다. 그래야만 살 수가 있습니다. 그것이 양입니다. 양에게 목자가 없다. 죽음 그 자체인 것이죠. 모세는 죽기 전에 하나님께 간구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목자 없는 양같이 되지 않게 하소서, 목자를 주소서. 하나님은 그 간구와 같이 여호수아를 주셨어요. 모세가 이런 기도를 했죠. 민수기 27장 16절에서 17절 보면 여호와 모든 육체의 생명의 하나님이여, 원하건대 한 사람을 이 회중 위에 세워서 그로 그들 앞에 출입하며 그들을 인도하여 출입하게 하사 여호와의 회중이 목자 없는 양과 같이 되지 않게 하옵소서. 여호수아는 모세의 뒤를 이어서 이 백성을 인도했지요. 가나안으로 무사히 잘 이끌어갔습니다. 가나안에 안착한 이후에 이제 왕정시대가 이루어졌을 때는 인간의 왕을 세우셔서 하나님께서 그 백성 이스라엘 그 양무리를 이끌어가게 하셨습니다. 하지만 인간 왕은 불완전합니다. 늘 한계에 둘러싸여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들을 잘 이끌어가야 하는데 그렇지 못하고 자신도 타락하고 또 백성들을 타락시키는 그러한 일들을 하고는 했습니다. 결국 하나님께서는 결단하시죠. 진정한 목자가 되시는 그 하나님 자신이 직접 이끌어 가리라. 에스겔 34장 11절에서 15절 말씀을 보세요. 바로 그 부분입니다.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나 곧 내가 내 양을 찾고 찾되 목자가 양 가운데 있는 날에 양이 흩어졌으면 그 때를 찾는 것 같이 내가 내 양을 찾아서 흐리고 캄캄한 날에 그 흩어진 모든 곳에서 그것들을 건져낼지라. 내가 그것들을 만민 가운데서 끌어내며 여러 백성 가운데에서 모아 그 본토로 데리고 가서 이스라엘 산 위에와 시냇가에와 그 땅 모든 거주지에서 먹이되 좋은 꼴을 먹이고 그 우리를 이스라엘 높은 산 두리니 그것들이 그곳에 있는 좋은 우리에 누워 있으며 이스라엘 산에서 살찐 꼴을 먹으리라. 내가 친히 내 양의 목자가 되어 그것들을 누워 있게 할지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예수님께서 바로 이 말씀과 같이 목자가 되어 주시기 위하여 이 땅에 오셨습니다. 요한복음 10장 14절 15절을 보면 말씀하시죠. 나는 선한 목자라. 나는 내 양을 알고 양도 나를 아는 것이 아버지께서 나를 아시고 내가 아버지를 아는 것 같으니 나는 양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노라. 아멘. 오늘 이 본문은 선한 목자 되시는 예수님께서 그 백성을 먹이시고 또 채우시고 은혜 베풀어 주시는 그러한 모양으로 시작을 합니다. 32절에서 34절 말씀을 보시기를 바랍니다. 이에 배를 타고 따로 한적한 곳에 갈새 그들이 가는 것을 보고 많은 사람이 그들인 줄 안지라 모든 고을로부터 도보로 그곳에 달려와 그들보다 먼저 갔더라. 예수께서 나오사 큰 무리를 보시고 그 목자 없는 양 같음으로 인하여 불쌍히 여기사 이에 여러 가지로 가르치시더라. 아멘. 예수님을 찾아서 벳세다 광야에 모인 수많은 무리들, 그들은 마치 오늘 이 말씀에 의하면 목자 없는 양과 같았다는 것입니다. 나라를 잃었지요. 식민 통치 가운데 뺏기고 억압당한 채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들은 너무나 곤핍한 것입니다. 종교 지도자들이 귀중한 하나님의 살아있는 말씀을 전하며 그들의 심령에 울림을 준다면
그 인생의 어려움 극복할 수 있을 거예요. 그러나 오히려 종교 지도자들은 율법의 무거운 짐을 그들에게 덮어씌운 채 존경받기만을 원하고 사꾼 목자의 모습으로 그렇게 그들 앞에 서 있습니다. 세례 요한이라고 하는 참된 목자다운 사람이 잠깐 나타났었죠. 그러나 헤롯 왕에게 감옥에 투옥을 당하고 곧이어서 목베임을 당했습니다. 그러니까 백성들은 어디를 둘러봐도 자신들을 이끌어줄 목자를 발견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그 모습을 보면서 너무나 불쌍하셨다는 거예요. 긍휼의 마음이 막 끌어오르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몰려든 사람들에게 생명의 꼴인 말씀을 지금 계속해서 여러 가지로 수시간째 가르쳐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시간이 많이 흘렀죠. 서산의 해가 뉘엿뉘엿 걸리기 시작하고 사람들은 배가 너무 고파졌습니다. 제자들이 예수님께 사람들을 보내자고 저 멀리 저기 동네 가가지고 뭘 좀 사먹게 하자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그때 예수님께서 전혀 그들이 예상하지 못한 말씀을 하십니다. 37절 상반전 말씀이지요.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하시니. 주라, 명령형입니다. 너희가, 이 대명사 너희가가 지금 이 문장에 아주 강조가 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뭡니까?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이 말씀은 마치 예수님이 퇴로를 딱 끊어버리신 것과 같습니다. 배수진을 치신 것과 같습니다. 이제 너희들, 제자들이 아니고서는 저 사람들 먹일 수 있는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다른 방법 없다는 겁니다. 너희가 해라. 도대체 예수님께서는 왜 아무런 준비도 되지 않은 그 말을 들으면서 황당함 가운데 입을 딱 벌리고 있는 이러한 제자들에게 무리한 요구를 굳이 하시는 걸까요? 아니, 좋게 말해서 무리한 요구이지 사실은 불가능한 요구입니다. 44절 말씀을 보면요, 왜냐하면 그때 모인 무리의 숫자가 이게 100, 200 단위가 아닙니다. 남자만 5천 명, 그 여자와 아이들까지 따지면 성경학자들은 2만 명가량이 모여 있었을 것이다 추정을 합니다. 아니, 제자들이 어떻게 무엇으로 그들을 먹일 수가 있단 말입니까?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이렇게 주님께서 거룩한 도전을 우리에게 주실 때가 있습니다. 어떤 말씀을 들을 때, 성경을 읽을 때, 어떤 기도의 순간순간 우리에게 이렇게 영적 도전의 말씀, 부담을 주실 때가 있어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그것이 내 형편이나 현실에 비해서 이게 너무 무리한 요구를 하시는 것과 같은 그러한 무게감이 느껴지는 겁니다. 야, 이거. 그럴 때 여러분, 우리가 보이는 즉각적이고 자연스러운 반응은 인간적인 계산과 이 핑계거리가 자꾸 우리에게서 떠오르는 겁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이 말씀하실 때를 보세요. 벌써 머리 회전이 빠른 제자 하나가 견적을 딱 낸 겁니다. 예수님, 우리가 200데나리온의 떡을 사다 먹이니까. 지금 막 계산이 되는 거예요. 계산이. 금전적인 핑계죠. 우리 돈으로 하면 약 2,400만 원. 없다는 거 아닙니까? 앞에 35절에서는 이곳은 빈들이요, 날도 저물어 가니. 빈들, 즉 장소의 핑계를 댑니다. 날도 저물어 가니, 즉 시간의 핑계를 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제자들은 결국 다른 것이 아닙니다. 이러저러한 이유와 핑계와 계산을 대면서 이거 안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혹시 우리의 모습이 그렇지 않습니까? 좋은 것이라고는 알아요. 그러나 너무 무리한 요구를 하신다라고 하는 생각이 들면서 자꾸 빠져나갈 구멍을 우리가 찾아가는 거죠. 아, 이런 이유 때문에, 저런 이유 때문에, 하나님 나는 이렇기 때문에. 또 다른 경우가 있죠. 노골적이지는 않습니다. 딱 자르진 않아요. 그러나 빙 둘러 우회해가지고 거절을 하는 그러한 모습이 우리에게 또 있습니다. 오늘 제자들도 그런 모습을 보였습니다. 우리가 가서 200데나리온의 떡을 사서 저들을 먹이리까?
여러분, 이건 질문이 아닙니다. 질문의 모양을 띠고 있는 우회적인, 이건 완곡한 거절인 겁니다. 그렇게 어떻게 하냐는 거예요. 아무것도 없는데. 그런데 이때에, 즉 주님이 무리한 요구를 하실 때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할, 기억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주님이 그런 말씀을 하실 때에는 그 일을 이루실 수 있는 하나님의 방법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걸 담고 있는 겁니다. 그럼 그것이 어떤 방법을 통해서입니까? 첫 번째는 작은 순종의 발걸음을 통해서입니다. 2차 세계대전이 끝났을 때의 일입니다. 프랑스의 스트라스부르라고 하는 한 지역에 교회가 있었습니다. 유럽은 지역적마다 이제 어떤 거점 교회, 성당 이런 게 있지 않습니까? 교회가 있었는데 그 마을이 폭격을 당하면서 교회에도 피해를 입고, 무엇보다도 교회 그 앞마당에 이렇게 있던 이 마을 지역 사람들이 태어나면서부터 보았고, 자라면서도 교회 다니면서 보았고, 너무 애착을 가지고 있는 예수님 상이 하나 있었습니다. 파편이 튀면서 예수님 상에 이게 피해가 갔는데 딱 두 팔이 끊어져 잘라져 버리고 만 겁니다. 이 마을 지역 대표들이 모여가지고 지금 토의를 하는 주제가 이 예수님 상을 어떻게 복구를 할 것이냐. 어떤 사람이 말합니다. 조각가에게 의뢰를 해서 이참에 오래됐으니까 아예 이거 새로운 상을 여기다가 세워놓자. 어떤 사람은 말합니다. 안 된다. 이거 우리가 태어나면서부터 본 거 아니냐. 얼마나 유서 깊은 예수님 상인데 그러지 말고 우리 조각가에게 팔 부분만 복원을 해서 붙이도록 하자. 설왕설래가 지금 막 옥신각신 이어지고 있는 그때에 어떤 분이 답을 내놓습니다. 그러지 말고 우리 팔 떨어진 예수님 상 그대로 놔두고 그 앞에 우리가 글을 써붙이자. 주님께서는 나와 당신의 팔을 필요로 하십니다. 여러분, 뜻깊은 이야기가 아닙니까? 우리 주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나 우리를 통해서 또 우리와 함께 일하시기를 기뻐하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38절 말씀을 보세요. 38절 이르시되 너희에게 떡 몇 개나 있는지 가서 보라 하시니 알아보고 이르되 떡 다섯 개와 물고기 두 마리가 있더이다 하거늘. 여러분, 이 예수님의 질문과 이 제자들의 대답을 보면요, 기가 막힌 질문을 하고 계시고 기가 막힌 대답을 하고 계십니다. 긍정적인 의미가 아니라 부정적인 의미를 지금 말씀드리는 겁니다. 남자만 5천 명이에요. 여자와 아이들까지 하면 2만 명. 아니 근데 도대체 떡 몇 개나 있는지 봐라. 무슨 의미가 있는 겁니까? 그게 떡 몇 개가 있다고 해서 누구 입에 붙입니까? 이거 모르는 사람들이 보면 황당한 소리 하는 예수님 엉뚱하시다. 그런데 이 사건이 결국에는 오병이어라고 하는 기적의 놀라운 결과로 끝맺음하는 것을 여러분 우리가 알지 않습니까? 그렇게 되는 그 과정에는 반드시 한 제자가 예수님의 그 말씀에 반응을 한 사건이 있는 겁니다. 떡 다섯 개와 물고기 두 마리가 있더이다. 즉 이 제자는 백방으로 이리저리 뛰어다니면서 누가 먹을 거 없어요? 누구 떡 없어요? 그 예수님의 질문에 대한 해답을 드리고자 하는 몸부림을 친 것입니다. 순종을 한 거죠. 여러분, 주님의 무리한 요구, 그러나 그것을 가능케 하는 하나님의 방법을 체험하기 위해서는 우리 인간적인 계산이나 핑계 또는 우회적인 완곡한 거절이 아니라 주님의 무리한 요구에 대한, 그러나 나의 힘들고 어렵지만 작은 순종의 그 발걸음 하나, 그것이 우리에게 필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무슨 특별한 게 아니에요. 지금 내가 여기서 할 수 있는 그러한 작은 순종의 발걸음. 어린아이의 오병이어 아닙니까? 그것도 가난한 집에서 먹는 도시락이에요. 그것을 주님 앞에
답으로 가지고 나온 겁니다. 우리가 사복음서, 즉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이지요. 이 사복음서를 보면요, 이 성령께서 각 기록자들에게 감화 감동을 시켜주셔가지고 그들의 특성을 살리면서 이 성경을 기록해 하셨습니다. 재밌는 것은 마태, 마가, 누가, 요한 이 사복음서의 관점이 차이들이 약간씩 있고, 사건을 기록할 때도 예수님의 많은 기적 중에서 마태복음에 기록된 기적, 그러나 요한복음에는 기록이 안 되어 있을 수가 있습니다. 누가복음에 기록된 기적인데 뭐 마가복음에는 기록이 안 되어 있는 것들도 있습니다. 어디에 중점을 두고 있느냐에 따라서 약간의 미세 고러한 차이가 있는 거죠. 그런데 유일하게 사복음서인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에 다 기록이 되어 있는 기적이 하나가 있습니다. 유일하게. 그게 바로 오병이어의 기적입니다. 뭘 의미하는 겁니까? 그 자리에서 그것을 경험했던 기록자들, 또 베드로의 그 간증을 듣고 마가가 이것을 또 기록을 한 거거든요, 마가복음은. 그렇기 때문에 그 베드로도 그렇고 다 제자들이 엄청난 이 사건을 통해서 충격을 받고 어마어마한 인상을 받은 겁니다. 이게 엄청난, 이 보통 기적이 아니잖아요. 오병이어 그 작은 그 점심 도시락 하나 가지고 5천 명 이상이, 2만 명까지 되는 사람들이 이것을 먹는 놀라운 기적, 엄청난 그러한 인상을 받은 거죠. 그리고 이 일은 바로 한 제자의 작은 순종의 발걸음, 여기에서 비롯하게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예전에 부르던 복음성가에 이런 노래 있잖아요. 제가 지금 목이 나가가지고 그래도 한번 불러보겠습니다. 작은 불꽃 하나가 큰 불을 일으키어. 여러분, 큰 불, 이걸 일으키기 위해서는 작은 불꽃 하나가 필요한 겁니다. 그 작은 불꽃 하나가 없다면 큰 불 없습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기 위해서는 작은 하나의 순종의 발걸음이 그게 필요한 것이죠. 지금은 은퇴하셨는데요, 저 포항에 한 교회 목사님이 계십니다. 은퇴하신 목사님. 근데 이분이 시무하고 계실 때의 이야기를 이제 설교 때 이분이 하신 거예요. 어느 시골교회 목사님과 대화를 나누고 있었답니다. 그 시골교회 목사님과 두런두런 이야기하는 그 과정 속에 묻더라는 거예요. 목사님, 그 포항의 그 교회 목사님 교회 교인이 얼마나 되세요? 예, 한 7천 명 정도 됩니다. 시골교회 목사님이, 아 그러세요? 우리 교회는 30명입니다. 그런데 보통 이제 이렇게 돼버리면 주눅이 들지 않습니까? 그렇지 않더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시골교회 목사님이 질문하시기를, 근데 목사님, 그 교인들 중에서 그 주님의 일을 하는 사람들은 그 몇 명 정도 되세요? 목사님이 이렇게 대충 이렇게 생각을 해보고 나서 7천 명인데 한 2천 명 정도 되시는 분들이 주님의 일을 감당하시는 것 같아요. 뭐 교회에서도 이런저런, 뭐 이런저런. 그러니까 그 30명 시골교회 담임하시는 목사님께서 이렇게 보시다가 이야기를 하시더랍니다. 목사님, 우리 교회 교인은요, 30명이 전부 다 주의 일을 합니다. 목사님, 그 목회 다시 한번 생각해 보셔야 되겠어요. 아, 근데 이 포항의 교회 목사님이 그 시골교회 목사님의 말에 충격이 오더라는 거예요. 아, 그렇구나. 내가 목회를 하는 게 우리 성도들을 잘 구비시켜서 주님의 일에 헌신하고 주님의 제자답게 사는 것을 내가 위해서 목회를 하는 건데 내가 이렇게 부족하구나, 깊은 깨달음을 받고 회개 많이 했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 두 목사님 다 대단한 분들 아닙니까? 우리 삶에 주님의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지 못하는 이유는 여러분, 그만큼 우리가 순종의 발걸음, 믿음의 발걸음, 이것을 떼어 나가고 있지 못하다는 반증이
아닐까요? 저 충북에 가면요, 음성이 있지 않습니까? 그 충북 음성에 꽃동네가 있습니다. 꽃동네, 그렇죠? 복지시설입니다. 지금 굉장히 커졌어요. 뭐 거기 대학교도 섰더라고요. 그런데 2013년도로 기억을 합니다. 그 방송국에서 이 꽃동네에 막 비리 혐의 이것을 막 이렇게 방송을 해가지고 뭐 떠들썩했지 않습니까? 나중에 죄다 무혐의로 그냥 끝나버리고 말았습니다. 원래 이게 발전하고 크다 보면 음해하는 세력도 있고 이해관계가 또 크고 작게 충돌하면서 섭섭한 사람들이 또 이렇게 막 하여튼 그러는 경우들도 많아서 일어난 그런 에피소드겠죠. 그런데 이 꽃동네가 시작된 사연이 있습니다. 거린 하나가 이 신부님에게 와가지고 구걸을 하더라는 거예요. 밥값 좀 주세요. 그날 뭐 점심값을 줬다는 겁니다. 다음날 또 와서 밥값 좀 주세요. 또 줬다는 거예요. 그 다음날 또 와서 밥값 좀 주세요. 또 줬다는 거예요. 계속 오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문득 궁금함이 생기더라는 거예요. 이 거지가 도대체 어디에서 어떻게 지금 살아가고 있나 따라가 봐야 되겠다. 그런데 이 신부님한테 밥값 받은 다음에 또 여덟 집을 또 돌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 아홉 사람 정도 되는 그러한 밥값을 구걸을 해가지고 돌아가더라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내 친구가 그냥 끝까지 따라가 봤답니다. 진짜 거지 소굴 같은 데 들어갔는데 보니까 거기에 자기 포함해가지고 아홉 사람의 거지가 있더라는 겁니다. 아홉 사람의. 그런데 나머지 여덟 사람은 이분보다도 훨씬 상태가 더 나빠요. 다 누워있는 겁니다. 그 며칠이 지나가지고 이 거린이 다시 신부님에게 와서 구걸을 하려고 하는데 물었다는 거예요. 아니 당신 말이에요, 자기도 혼자 추스리기 참 어려운데 어떻게 그 아홉 사람분을 그렇게 하고 있습니까? 그러자 이 거린이 하는 말이 충격을 줬다는 거예요. 신부님, 저는 걷기라도 합니다. 제가 안 하면 나머지 여덟 사람 안 됩니다. 그럼 여러분이 지금 보시는 저 꽃동네의 입구에 있는 그 거지 상입니다. 얻어먹을 수만 있어도 행복입니다. 은혜입니다. 이렇게 써 있는 거죠. 여러분, 이 사진에 나온 거린의 작은 발걸음이 이 꽃동네라고 하는 큰 일을 이루는 단초가 됐다면 때로 우리 삶에 무리한 요구를 하시는 그 주님에게 우리가 올려드려야 할 것 역시 작은 순종의 발걸음이 아니겠습니까? 주님이 그것을 우리에게 오늘 이 오병이어의 사건을 통해서 말씀하시는 거죠. 자, 두 번째는 거기에 부어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면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언제나 하나님과 관계해서 여러분 생각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뭔가 하나님의 일, 하나님의 역사, 또 하나님 그분을 생각할 때면 우리가 늘 떠올려야 할 것이 하나님의 성품이 뭐냐. 꼭 기억하세요. 하나님의 성품이 무엇인가. 여러분, 하나님의 성품이 뭡니까? 하나님은 의로우십니다. 아멘. 하나님은 거룩하시고 그분은 선하시고 그분은 좋으시고 그분은 변덕이 없으세요. 회전하는 그림자가 없다. 성경이 그렇게 표현을 하죠. 하나님은 늘 선하시고 옳으시고 악함이 없으시고 거룩하시고 그분은 의로우신 분. 그러니까 이런 하나님께서 내게 어떻게 말씀하시냐, 내게 어떻게 요구하시냐, 늘 하나님의 성품, 이것이 중요한 겁니다. 오늘 여러분, 너희가 먹을 것을 줘라,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겁니다. 만약에 하나님의 성품에 악함이 있고 비아냥거리는 그러한 어둠의 부분이 있고 뭐 거룩하고 경건하지 못한 그런 점과 음과 티가 있다면 너희가 먹을 것을 줘라, 이 예수님의 말씀에는 니들이 어떻게 하는지 내가 보고 니들 혼짱을 낼 거야, 뭐 이런 마음들도 그 안에 있겠죠. 그렇지 않습니까? 또 그들을 괜히 스승으로서의 그냥 한번 눌러보려고 하는 그러한 시도도 그 안에 뭐 담겨 있을 수도 있겠죠. 그러나 오늘 하나님의 성품, 아까 우리가 나누지 않았습니까? 그런 하나님의 성품을 우리가
근거로 해서 오늘 예수님이 너희가 먹을 것을 줘라. 여러분, 그 주님의 명령 가운데에는 이미 무언가 놀라운 일을 이루실 수 있는 주님의 능력, 그분의 온전하심, 부족한 제자들을 통해서도 위대한 하나님의 역사와 영광을 드러내기를 원하시는 그 주님의 마음이 그 안에 푹 담겨 있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성품이 어떤지 안다면 제자들은, 아, 이 말씀을 주님이 하신다면 뭔가 이거는 주님이 뭔가 일을 이루시려고 하는 거구나, 이미 답을 가지고 계시겠구나, 할 수 있고 할 만하니 시키시는 것이구나 라고 하는 마음을 가져야만 하는 것입니다. 정말 그런가요? 정말 그렇습니다. 여러분, 뒤이어 나오는 41절에서 44절을 보세요. 예수께서 떡 다섯 개와 물고기 두 마리를 가지사 하늘을 우러러 축사하시고 떡을 떼어 제자들에게 주어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게 하시고 또 물고기 두 마리도 모든 사람에게 나누심에 다 배불리 먹고 남은 떡 조각과 물고기를 열두 바구니에 차게 거두었으며 떡을 먹은 남자는 오천 명이었더라. 아멘. 주님이 하늘을 우러러 축사하시고 떡과 물고기 떼어 나누어 주시니 무한한 하나님의 능력이 부어져서 역사가 일어나더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목자 없는 양과 같이 불쌍히 여김을 받던 이 군중들이 선한 목자 되시는 예수님의 말씀으로 이미 영의 충만함을 얻었고 이제는 떡과 물고기로 육의 충만함을 얻더라는 것입니다. 그것도 심지어는 열두 바구니가 남았습니다. 열두 바구니가. 10이라고 하는 숫자는 하늘의 숫자 3과 땅의 숫자 4 곱하기. 그러니까 만수예요. 하나님의 능력은 무한하고 우리의 생각을 뛰어넘는 충만한 것입니다. 충만한 것. 여러분, 이처럼 하나님의 방법, 무한한 방법. 그래서 찰스 스펄전, 이 스윈돌 목사님이라고 하는 분은 하나님이 이렇게 하신다. 어떻게 하시냐? 이렇게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야, 너는 덧셈을 해라. 그러면 내가 그걸 가지고 곱셈을 해줄게. 여러분, 우리가 작은 순종의 한 걸음을 내딛는다면 하나님께서는 그 우리의 덧셈을 곱셈으로 놀라운 하나님의 능력을 부어주셔서 우리가 생각 못한 일들을 이루어주시는 분이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전에 우리 교회에 부흥회하신 김문은 목사님이 하셨던 얘기인데 여러분 기억하시나요? 그 목사님 교회가 이제 새로운 예배당을 건축을 했다 하지 않았습니까? 근데 구 예배당을 허물고 건축한 게 아니라 그 옆에 이제 땅을 더 사가지고 거기다가 새로운 예배당을 지은 거죠. 성도님들은 어디 들어가고 싶겠습니까? 당연히 새 예배당에 들어가고 싶은 거죠. 쾌적하고 아름답고 편하고 다 글로 간 거예요. 이제 교육부도 다 글로 갔습니다. 덩그러니 을씨년스럽게 구 예배당만 허름하게 이제 남아있는 거니까 마음이 참 쓰이는 거예요. 저거 어떻게 저거 활용을 해야 하는데, 교육부도 저기서 어떻게 또 일어나야 하는데, 그때 그 교회에 다니던 유집사님이라고 하는 분이, 목사님, 제가 한번 그 구예배당 가서 교육부를 한번 시작해 보겠습니다. 근데 이 유집사님이 어떤 분이냐 하면 청소년기 시절에 하여튼 문제아였습니다. 꼴등을 도맡아 했습니다. 그게 뭐 대학은 안 나왔고 생긴 것도 너무 못생겼고 게다가 키도 너무 작아요. 인간적인 시각으로는 볼품이 너무 없고 자격이 너무 없지만 그래도 목사님한테 와가지고 자기가 해보겠다고 하니 하지 말라고는 할 수가 없고 뭐 하라고는 했습니다만 속으로 저 뭐 어떻게 뭐 되겠나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었다는 거예요. 근데 웬일입니까? 유유상종이라고 있지 않습니까? 문제아의 과거를 가지고 있으니 문제아들을 너무 잘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 동네에 있는 문제아랑 문제아들한테는 다가가지고는 어떻게 구슬리고 어떻게 하여튼 빵 사먹이고 하면서 교회로 데리고 와 나오더래요. 그러면서 하여튼 애들이 하나 둘 하나 둘 나오면서 아 이게 합죽이 맞아가지고는 으쌰으쌰를 하면서 그냥 막 그 청소년부가 문제아 청소년부가 부흥을 하는데 아 1년 만에 그만
800명이 됐다는 겁니다. 이 청소년부가. 이 유집사님이 그 1년 동안에 하였던 빵 사매기고 하였던 막 그냥 쿵짝쿵짝쿵짝. 여러분, 작은 순종의 발걸음에 하나님이 능력을 부어주시면 우리에게도 놀라운 일이 일어날 수 있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근데 우리가 한 가지 놓치지 말아야 할 게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오병이어의 기적을 행하신 후에 보인 모습입니다. 그거 놓치면 안 돼요. 여러분, 45절에서 46절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즉시 제자들을 재촉하사 자기가 무리를 보내는 동안에 배 타고 앞서 건너편 벳세다로 가게 하시고 무리를 작별하신 후에 기도하러 산으로 가시니라. 아멘. 즉시 재촉하사 제자들을 오병이어의 기적의 현장을 떠나게 하셨다는 겁니다. 배 타고 벳세다 동네로 가라. 근데 여기서 재촉하다라고 하는 이 헬라어 단어는요, 하여튼 억지하다, 강요하다, 굉장히 하여튼 강제적인 센 그러한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 제자들을 억지로 뱉어서 그 현장을 떠나게 만들었던 거예요. 왜요? 지금 제자들은 여기 있고 싶거든요. 이 기적의 현장, 이 열광하는 군중들이 있는 현장, 이 성공의 성공을 거둔 현장, 여기 머물고 싶은 겁니다. 근데 가라고 하시는 거예요. 거기를 떠나라는 겁니다. 그리고 예수님 자신도 기도하러 산으로 가버리십니다. 기도하러. 왜 그랬을까요? 여러분, 요즘에 코로나 상황에서 왜 대선 후보라고 일컬음 받는 분들이 지금 막 재난지원금 막 강조를 하고 뭐 선별지원 필요 없다. 그냥 전부 다 막 그냥 일괄지급. 물론 여러분, 도움이 필요하신 분들 사실은 지금보다 더 드려야 돼요. 더. 그러나 안 받아도 괜찮은 분들까지 뭐 꼭 그렇게 해야 될 필요가 있을까? 경제 기관들도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그 데이터로 봐도 그 별 도움 안 된다. 오히려 선별 지급하면서 필요하신 분들에게 더 드리고 그 소상공인들과 또 중소기업들과 개인들, 노인들, 힘든 분들, 필요한 분들, 이게 더 집중하는 것이 이게 더 효과적이다. 근데 왜 막 그렇게 하는가? 뭐 우리는 답을 말을 안 해도 대략 마음으로 짐작은 하죠. 여러분, 인간의 본성과 욕구는 지금이나 과거나 변한 게 없습니다. 이 요한복음을 보면요, 요한사도가 이 오병이어의 기적을 기록을 할 때, 요한사도입니다, 그는 조금 더 세밀해요. 그래서 이 오병이어의 기적이 뻥 터져서 일어났을 때 그것을 경험한 군중들이 예수님을 옹위해가지고 왕으로 삼자라고 막 난리법석이 일어났다, 그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도 그럴 것이 이분만 있으면 우리가 바라는 거 다 채워주거든요. 이분만 있으면 어쩌면 로마로부터 독립도 가능할지 몰라요. 이분은 인원 동원력이 있습니다. 가는 곳마다 구름떼처럼 사람들이 몰려듭니다. 그러니 이분이 왕이 되면 늘 배부를 수 있고 늘 채움받을 수 있고 좋지 않겠느냐? 왕삼자. 그러나 예수님은 그들을 떠나가십니다. 제자들도 떠나보내십니다. 뭐예요? 기도로 영적인 균형을 잡으시더라는 겁니다. 영적인 균형을. 이게 예수님의 영적인 실력인 것입니다. 빨리 제자리로, 진짜 사명의 자리로 돌아가시는 겁니다. 십자가의 길이죠. 여러분, 많은 분들이 바로 이 부분에서 걸려 넘어지고는 합니다. 그래서 부어주신 하나님의 능력으로 무언가 일을 했지만 교만해버려요. 교만해버립니다. 그리고는 거기 그냥 그 열광과 박수갈채와 인정받는 것에 취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더 이상 쓰임받지 못하고 버림받고 사명의 완수자가 아니라 사명의 중단을 경험합니다.
우리는 그것을 경계해야만 합니다. 예수님처럼 빨리 영적 균형을 잡을 수 있어야 하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때로 주님이 우리에게 무리한 요구와 같은 부담을 주실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무리한 요구가 결코 아닙니다.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게 하시려 하는 거룩한 도전을 주고 계시는 겁니다. 만약 우리가 그 주님의 이끄심 앞에 작은 순종의 발걸음을 내디딜 수 있다면 하나님께서는 거기에 놀라운 능력을, 그의 무한한 능력을 부어주실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할 수 있도록 우리를 간증의 주인공으로 삼아주실 것입니다. 우리 아무쪼록 겸손하게 주님 앞에 우리 자신을 끝까지 드리고 영적 균형 잘 잡고 우리의 인생 마지막 순간까지 사명을 완수하며 잘 달려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우리 시간에 함께 찬양하시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의 이름 중에 하나예요. 전능하신 하나님, 엘샤다이라고 하는 이름입니다. 이 엘샤다이는 단순히 전능하다라는 거지만 좀 더 깊이 어원 속으로 들어가 보면 이 엄마의 젖가슴을 의미하는 겁니다. 아기에게 있어서는 그게 전능한 거거든요. 먹을 것, 따뜻함, 위로, 그리고 세상 걱정 필요 없는 평안함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의 품 안에 우리가 들어가면, 안기면, 그분을 신뢰하면 우리에게 전능하신 하나님의 능력과 역사로 함께 해 주시는 것입니다.